이찬원. 가수? 네네. 네네네. 트로트. 네. 1996년 11월 1일. 아직 20대이시구나. 부럽다. 네. 이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근데 운이 어때, 운이? 운 되게 좋아요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분은 항상 보면 되게 느낀점이 있어. 시골 청년 같아. 왜? 뭔가 되게 서글서글하고, 그리고 좀 성실감도 있고, 사람들한테 부침성도 있고, 되게 그런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분의 사주를 느껴보면 역마살이 좀 껴있어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셔야 된다는 그런 게 나오고, 지금 하시는 일이 어쨌든 가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, 또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면모로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리고 이분이 되게 잘하고 있는 게, 서스름 없이 사람들한테 다가간다는 거, 먼저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같이 뭐 선후배 관계라든가 지인의 관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본인이 잘해서 사랑받는 사람 있잖아요. 이쁜 짓을 한다, 사랑받을 짓을 한다. 그렇게 보이면서 그 밖에 있는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팬층들 뿐만이 아니라 지인이라든가 동료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좋은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분도 본인의 마음을 좀 느껴보면 내가 너무 애써 밝은 척을 하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그런 것들의 어려움을 보이면 사람들한테 조금은 안이하게 보이겠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더 오바해서 하는 성향을 좀 갖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외롭다. 속은 외롭다. 사람은 많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다 인정을 받고 되게 칭찬을 극찬을 받지만 실상 집에 가면 좀 많이 공허하고 좀 외롭다라는 소리가 나와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결혼도 남들보단 좀 빠를 수도 있으실 것 같아. 그런 공허함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빨리 채우기 위함에 내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에 좀 결혼운을 좀 30살이 바로 넘자마자 좀 이렇게 빨리 잡을 수도 있다. 그리고 빨리 하는 게 좋아요. 내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여자분이 붙으면 이분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좀더 빨리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더 안정권에 든다. 남자로서의 제2의 장윤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